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삼룡의 정론 직설입니다. 오늘은 기독신문사 관련해서 여러 얘기 나누기 위해서 경기 중문호의 최강연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기독신문사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예. 사장이 예. 스스로 파산을 하든지 예. 발행인이 예. 폐간을 하든지 예. 그것만이 답이다. 예. 발행인의 폐간이나 정관 권한은 이미 정관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 감사례나 심각 결과를 보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만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 파산 혹은 폐간 후에 예. 우리 어떤 전략이 있는 건지 목사님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예, 저는 이 기독신문사가 예. 지금 이렇게 부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 간부들이 너무 많고 직원이 많은 거죠. 예, 예. 직원들이 너무 과다하다. 예. 그렇다면 우리 총회본부가 예. 한 편집국을 만들든 예. 이 신문이나 방송에 관계된 미디어국을 만들든지 해서 예. 신문 기사를 쓸 수 있는 직원과 예. 전산 직원, 예. 광고 직원 해서 예. 4, 5명 정도만 채용을 한다면 예. 인건비가 주는 것이 현 수준보다는 한 20, 30%만 가져도 가능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광고비가 1년에 약 16억이 되는데. 예. 반값 광고. 이제 총회가 본부에서 한다면. 예. 50% 광고비를 다운을 시켜도. 예. 운영을 해도 흑자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되고, 충분히. 예. 더 많은, 소위 흑자 경영을 통해서 선교사를 지원하든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든. 예. 얼마든지 복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신문사가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문사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없죠. 예. 총회 본부가 이제 굉장히 좋은 예, 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총회 본부가 지경하자는 거죠. 그렇죠. 자, 지경하면 예. 구체적으로 경영의 방안 한번 살펴보면요. 예산이 네. 다시 봅시다. 예. 전체 광고비가 16억가량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구독료가 한 5억 4천. 그러면 20억이잖아요. 20억이 넘죠. 자, 21억이 넘죠. 예. 아까 5명, 예. 뭐 말해도 7명을 둔다 그래도 예. 예를 들면 예. 기자들 한 서너 명하고 네. 그 다음에 광고 담당하고 그 광고비 담당하는 예. 관리하는 예. 예. 이런 직원들을 둬가지고 최소한 5명 예. 예. 혹은 뭐 6명, 7명 둔다 그래도요. 예. 그러면 21억 가지고 예. 그 다음에 더군다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총회 기관지라고 하는데 총회가 왜 광고비 1억 5천 줍니까? 기본으로 그냥 해야죠. 당연히 그냥. 그렇죠. 무료로 해야 되는데.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난번 얘기했듯이 예. 유지재단은 소속만 됐지 예. 퇴직금 가능 없잖아요. 없어요. 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왜 자꾸 손 벌리고? 그러니까. 손 벌려서 돈 못 주겠다는 회계는 정치적으로 그냥, 잘라내려고 그러고. 압력. 압력하고. 행사하고. 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본부에서. 예. 자, 보십시다. 15억 광고비하고 구독료 20억을 가지고. 21억. 예. 예. 본부가 운영하자.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전국 교회가. 예. 광고비가. 반으로 줄이면 반값. 8억 된단 말입니다. 8억. 광고비가 반값. 예. 그리고 구독료는 그대로고 총회 본부도 1억 5천 예산 절약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1억 5천 절약되고 광고비 반값인데 자 보세요. 광고비 반값은 8억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다음에 구독료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것도 반으로 줄이면 구독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 솔직하게 나 같으면 안 받아도 돼. 사실 나 같으면 우리 크리스천 포커스를 전국에 15,000부 찍어서 예. 솔직하게 몇 부 찍은 건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을 위해서 내가 예. 말하면 예. 15,000부 찍어서 11,000부 보내고 예. 한 2,000부 예. 택배로 각교에 예. 보내고 예. 그 다음에 한 1,000부, 2,000부 배포 직접 하고 예. 이래서 근데요 그 한 번 찍는데 보내는데 1,000만 원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무료였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나는 교단성을 가지고 교단을 위해서 성금을 넘어쳐 미자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총회서식 알리지 않자고 예, 예, 예. 무료로 구독료 없이 예.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광고비만 가지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남아요, 그거. 자 이게요 예. 전국교회 대형교회가 지금 광고비 반으로 줄여도 예. 무료로 예. 전국교회 다 있습니다. 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하고도 남습니다. 총회가 운영하면 예, 네. 이야 어마어마한 전략이 예. 그런데
이런 엄청난 전략에도 불구하고 예. 희덕신문사 지지하고 사장을 지지하고 또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글쎄요. 지금 사장 주변에서 예. 이사회 때도 가만히 보면 예. 뭐 마치 목사와 장로가 편가르기 하는 것 같은 인상도 받았고요. 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몰라가지고. 네, 네. 예, 그랬는데,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신문사를 통해서 네, 네. 실리를 챙기고 있는 주변 사람들. 그 정치꾼이죠, 그런 사람, 소위. 그렇죠. 말했잖아요. 네. 정치꾼들. 네. 그리고 정치꾼이, 아니, 우리 이따 또 얘기합시다. 그런데 총회 총대 명찰을 가짜로 달고 우리 인간적으로 빤질거리고 네. 총회 현장에서 돌아다닌 이거 보통 목사 보통 장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신앙 양심상 불가능.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언론사만 파는 게 아니고 네. 당시 감사부장 나상기 목사님이 예, 예. 주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문제가 많다. 예. 그리고 그 너의 관계자도 주문했고 예, 예. 그러니까 총대에다가 명찰을 자기 사진을 가짜로 붙여갖고 다니다가 진짜 뭐 폼 잡고 총대로 다니다가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려고 네. 가짜 총대 증명서 꺼냈어요. 예. 근데 그대로 통과됐으면 이제 몰랐죠. 근데 들통이 났는데 예. 감사부가 던진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요 기독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당시에 기독신문에 보도했던 사장님, 좀 잘렸어요. 예. 나는 그 연루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정치적 보복 아닌가 싶어. 의혹이 돼요. 그런데 예, 예. 기자들도 그 당시에 이런 가짜 총대 글을 썼어. 저기에 필력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하나 돼 있어. 네? 편집국장 그게... 내모으는데 하나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자들도 정치꾼처럼. 예.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총신대하고 기독신문 지적하듯이 예. 이제 저변 밑바닥까지 다 정치화돼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은 맞아요. 이게 본연의 사명을 할 수 없는 예. 제도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 이제요 기독신문 이사회가 결단 내려야 됩니다. 그럼요. 예, 예. 가짜 예. 거짓말한 이거 진위를 밝혀서 또 5인 조사위원회 밝혀야 돼요. 그렇죠. 슬그머니. 조사해 봤더니 우리가 타협하려고 우리가 하지 말고. 조사를 해 보니까 네. 이거 우리 분야가 아니고 또 이거 이렇고 저렇고 보고만 한다 제안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짓말하고 들통 나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관의 절차에 의해서 그렇죠. 해임을 청원해야 네. 되는 거예요. 네, 네. 왜 그걸 못합니까? 자 보십시다. 김정설 목사님 위원장이었어요. 네. 총회 회의록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찰 선교회 뭐 총대야. 네. 이런 분이 불법과 거짓말을 가지고 기독신문을 어디로 보고 있다는 게 발견되면 예. 이게 해임해야 된다고 왜 단호하게 못 씁니까? 노경수 목사님 석인데 앞으로 정치가 10년 남았어요. 예. 이걸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하나 예. 얘기합시다. 예, 예. 윤두태 목사님은 예. 총회 스피커였어요. 예. 그런데 이런 분이 공의를 지켜서 바로 조사해야지 슬그머니 듣고 기독신문 이렇게 뭐 사장을 어떻게 하면 위상이 뭐냐 거짓말한 기독신문 위상을 윤누태 목사 안고 갈 겁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제 알아서 하시고 네. 김정설 목사님 윤누태 목사님 노경수 목사님 세 분 정치를 바로 하려면 총회에서 정치 바로 하려면 이거 조사 바로 하세요. 네, 그리고 정관 있잖아요. 정관에는 아니니까 청원을 해야 돼. 거짓말한 걸 목사님들 교회 장로님들이 거짓말하고 이 들통이 났는데 슬그머니 넘어가고 교회 청원인식 넘어가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주시고 특별감사요. 예, 이제 특별감사에서 명확하게 하니까 그렇죠. 특별감사들은 지금 의욕이 차 있어요. 왜? 총회장이 역사상 최초로 특별감사 지시하니까 예. 사명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야, 그러니까 제대로 좀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총회 임원들이 지난번 우리 임원들 강력하게 뭐 비판도 하고 했는데 참 그런 와중에 총회장이 정말 빚진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지시해서 지금 준비되니까 그리고 나서 파산한 후에 예. 혹은 폐간 한 뒤에 한 후에 예, 예. 경영이 야 전국교회 이수식입니다. 예. 반값 광고 총에다가 연 내가 볼 때는 한 5억 이상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 영호천 미자리 교회
500명한테 100만 원씩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총회 광고비 절약되고 그렇죠. 광고는 총회는 광고비 안 나가죠. 낼 필요 없죠. 예, 예. 그다음에 기독신문 부장들이 국장보다 월급이 더 많다는 말이 퍼지면서 총회 본부 직원들은 의기소침해 있는 거야. 그러죠. 예? 세상에 밤낮으로 붙어 있는데 예, 본부 국장보다 기독신문 부장이 훨씬 더 많아. 급여가 그렇죠. 연봉이 훨씬 많고 예. 국장은 뭐 억대가 넘고 예. 이건 부실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요 전국교회가 듣고 예. 결단을 내리게 소강섭 총회장님이 결단 내리든지 예.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배광식 부총회장이 결단을 내려서 파산이나 폐가 반드시 해서 예. 총회 경영하면 예. 전국교회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총회 산하 기관들 다 똑같이 예. 정년도 맞추고 아 정년도 있네 참. 예, 정년도 예. 다 다르니까 맞추고 예. 두 번째 임금 피크제 예. 상한제를 해서 예. 어느 정 연봉제라니까 자꾸 급여가 올라가고 부실이 되니까 예. 스스로 그 임금 피크제를 정해놓으면 예. 어느 상한가부터는 거꾸로 내려가서 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 이런 제도적 보완을 근본 106회 총회 때 헌의들을 좀 하고 예. 그래서 산하기관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할 예.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예. 오늘 예. 말씀이 정말 우리 총회 이슬식입니다. 예. 그렇죠. 신문 광고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예. 총회 5억 이상 책임지고 수입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이슬식을 예. 접고 예. 정치적으로 설문이 기독신문 뭐 밀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꾼들 죄송하지만 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공개해요. 뭐 거짓말은 사장을 지지하는 그 정치꾼들 그 다음에 기독신문을 옹호하는 정치꾼들 예. 다 공개해서 교회 앞에 공개하고 총회 앞에 공개해서 정치가 끝장나도록 예.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고 마칩시다. 예. 자, 전국교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가 지금보다 기독신문 광고 반값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을 창출해서 5억 정도의 수익 총액을 늘릴 수 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답해 보시고 제가요 예. 설문조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하십시오. 언론사에서. 그럼요. 예. 핸드폰으로 예. 구글 통해서 예. 설문조사 한번 꼭 하십시오. 그래도 예. 지금이 좋다. 예. 기독신문. 그럴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니 있을지 모르니까 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